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기타 각 부분의 명칭과 그리고 기타 각 줄의 음 그리고 비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코드와 E코드, 코드 두 가지를 배우고 노래도 한번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실 거는요, 기타가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보실 때 기타 각 부분의 명칭은 사람의 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 가장 위에 헤드, 그럼 머리가 있죠. 요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넥이라고 하고요. 요 부분은 바디라고 합니다. 사운드 홀, 브릿지 핀, 새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명칭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줄이 몇 줄이 있느냐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몇 줄 있죠? 여섯 줄 있죠? 가장 위에가 6번 줄, 가장 밑에가 1번 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세로 되어 있는 분기점들이 보이시죠? 이거를 FRET, FR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점이 찍혀 있고 또 앞에서 보실 때도 점이 찍혀 있죠. 이걸 포지션 마크라고 하는데요. 왼쪽부터 번호가 붙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위도 경도처럼 좌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4번 줄에 2프렛. 여기를 눌렀어요.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여기를 눌렀어요. 2번 줄에 2프렛.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왼손의 손가락 번호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이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 넘버링이 됩니다.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이해되셨죠? 그 다음 보실 거는요, 다이아그램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위에가 6번 줄, 가장 밑에가 1번 줄이에요.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 개이름이 존재를 하는데요, 알파벳으로는 E, A, D, G, B, E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에 맞춰주는 것을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튜닝은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아그램이라는 거는요, 표를 나타내는데요, 기타 줄을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요 다이아그램상에서는 가장 위에 줄이 1번 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줄이 6번 줄이에요. 1번 줄, 6번 줄.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타를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위에가 6번 줄이 있고요, 가장 밑에가 1번 줄이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보실 때는요, 줄 번호와 프렛 번호를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되뇌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 눌렀습니다. 다이아그램상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오른쪽 2번 프렛에 동그라미 검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4번 줄의 E프렛.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이아그램상에서는 위에 그려져 있는데요, 3번 줄의 E프렛. 그리고 다이아그램상에서 또 위에 있죠, 2번 줄의 E프렛.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코드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4비트, 8비트, 그리고 16비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트라는 말은 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비트는 4분음표, 8비트는 8분음표, 16비트는 16분음표. 자, 그러면은 4비트는 뭘까요? 바로 한 박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8비트는 반박자, 그리고 16분음표는 4분의 1 박자를 나타냅니다. 그 박자를 가장 작은 단위의 박자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4비트는 1, 2, 3, 4, 그리고 반박자이기 때문에 8분음표는 1, and 2, and 3, and 4, and, 그리고 16비트는 4분의 1박자이기 때문에 1, E, and a, 2, E, and a, 3, E, and a, 4, E, and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박자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리듬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타를 연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피크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피크는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얍상하니 좁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좁은 걸 사용을 해요. 넓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피크 잡는 요령은요, 오른손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요 사이에 피크를 동그란 부분을 엄지손가락과 수평이 되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검지는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잡게 되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1, 2,
3, 4.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4비트, 4분음표 4개를 연주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기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른손 4비트 리듬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가지 코드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비록 동요이긴 하지만 노래들도 나오니까요. 코드와 함께 매칭시켜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유료 결제 사이트로 악보를 따로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악보를 다운받으시고 출력하셔서 교재를 보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코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A코드와 E코드 두 코드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가락 이렇게 펴보시면 1번, 2번, 3번 손가락으로요. 먼저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E프레스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E프레스 눌러주십니다.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E프레스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바로 이게 A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코드인데요. 1번 손가락을 먼저 띄워주세요. 그리고 2번, 3번 손가락을 이 모양 그대로 붙이셔서 위로 한 칸, 두 칸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E프레스 눌러주십니다. E코드입니다. A코드, E코드, A코드, E코드. 한마디씩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악보를 다운 받으셨다면 노래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온 노래는 엄마 돼지 하게 되지 입니다. 악보를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자, 보시기면 A코드가 두 마디, 그리고 E코드가 두 마디, 그리고 A코드가 두 마디, E코드가 한 마디, A코드가 한 마디입니다.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마디 4박자씩 나오기 때문에 왼발 혹은 오른발을 이용해서 박자를 세시면서 그 박자에 맞게끔 오른손을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코드 한 마디, 그래서 E코드 한 마디,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노래에 맞추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보 다운받으셨으면요, 악보에 나와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MR이 연동이 됩니다. 그 MR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A코드와 E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세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A코드와 E코드 충분히 연습하시고 오른손도 충분히 소리가 나는지 자신있게 스트로크 하시면서 연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A코드와 E코드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